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만나봤으니 오늘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바흐와 핸델은 독일 출신이고 두분다 같은 해에 태어나십니다. 핸델은 1685년 독일 작센 지방 할레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궁정의 외과 의사 겸 이발사였고 핸델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 나이가 63세였습니다. 핸델은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작센 공국의 공작 요한 아돌프에게 인정을 받아 프레드리히 빌헬름 차후에게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핸델의 아버지는 음악은 취미로 하라면서 음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73세에 돌아가시기 전 아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로 생각하고 법관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핸델은 할레 대학의 법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학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았고 할레 대성당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면서 음악가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1703년 18살 때 당시 오르가니스트로 유명한 북수대 후대를 만나게 됩니다. 북수대 후대는 핸델을 마음에 들어 했고 자신의 교회에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는 세습되어졌으며 자식이나 사위만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수대 후대는 자신의 딸과 결혼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수대 후대는 2년 후 바흐를 만나게 되는데 바흐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흐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핸델은 고향 할레에 살면서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공부하기에는 할레가 너무 좁다고 생각했고 자주 함부르크를 가서 작곡가들과 친하게 되었고 결국 함부르크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2 바이올린 주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페라 작곡에 관심을 가졌고 20살에 오페라 알미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핸델이 함부르크 오페라 하우스 시절 클레오파트라 공연도 중 작곡가가 요구하는 템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반주를 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요한 마테존이란 친구와 난투극을 벌어지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결투로 이어졌고 둘이 칼을 꺼내들고 휘두르는데 마테오 칼이 핸델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끼의 단추 때문에 칼이 몸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 그 이후 평생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706년 21살에 오페라를 더 공부하기 위해 오페라 본고장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으며 이듬해 피렌체에서 로드리고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709년 로마에서 도메니코스 스카를라티를 만나 오르간과 하프시코도 경연을 벌이기도 합니다. 1710년 35살에 이탈리아 체류하고 있던 하노버 선제후 게오르크 루드비히를 만나 하노버 왕국의 악장이 되었고 휴가를 얻을 때마다 영국 런던을 가게 됩니다. 1711년 런던에서 오페라 리날도가 성공하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노베에 돌아온 후에도 영국에서 활동을 꿈꾸게 됩니다. 다시 청혼을 하여 휴가를 얻어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1713년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앤 여왕을 위해 여왕의 탄생을 위한 颂歌를 작곡하게 됩니다. 앤 여왕이 감동하여 핸델에게 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 해에 위트레이트 조약을 축하하는 공연을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연주하면서 하노버보다 큰 무대인 런던에서 성공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노버로 돌아가지 않고 영국에 정착해 버립니다. 이 배신 행위는 훗날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앤 여왕이 자녀가 없이 1714년에 돌아가셨고 다음 왕은 하노버 공국의 기어로크 루드비 선제후가 영국의 왕 조지 1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당시 조지 1세는 약속을 어긴 헨델에게 크게 분노한 상태였고, 헨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반한 하노버 선제후가 영국의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717년 조지 1세가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음악을 작곡해서 연주하게 되는데 이 곡이 바로 헨델의 대표작 수상음악입니다. 이 수상음악은 무리해서 배를 띄워 연주하게 되는데 헨델은 자비를 들여 악사들의 배에 태워서 음악을 연주시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조지 1세가 이 수상음악을 만족하였고 헨델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헨델의 배신 행위가 자신의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1719년 유럽 각지에서 가수와 관련 악단들을 모아서 왕립음악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들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헨델은 이 시기에 많은 오페라를 작곡하였고 많은 작품이 성공하였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당시 소프라노 가수 프란체스카 푸치니와 파우스티나 보르도니나 이런 유명한 가수를 고용합니다.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신곡 리허설 하는데 소프라노 가수 프란체스카 쿠치니가 지시한 방식대로 부르지 않고 애드립을 치며 멋대로 부르자 헨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년아 그따위로 부를 거면 창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애드립을 치자 진짜 창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두 가수들은 유명해서 팬들도 많았고 팬들끼리 서로 편을 나눠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연 중에 쿠치니와 보르도니가 서로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싸우는 사태까지 오고 가수의 팬들도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왕 가족도 다수 참석했고 결국 왕립음악아카데미는 오페라 공연을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둘의 라이벌 의식이 강해서 왕립음악아카데미 몰락에 일조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패러디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존 가이 시인이자 극작가가 거지의 오페라라는 음악극을 발표하게 되는데 무려 62회나 공연이 되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당시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헨델은 2차 왕립 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보르도니와 쿠치니를 뺀 새로운 안나 마리아 스트라다를 고용하게 됩니다. 안나 마리아 스트라다는 두 가수에 비해서 훨씬 유순하고 헨델에게 신뢰를 주어 거의 모든 작품에 주연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1733년 오페라 오브 더 노빌리티가 세워졌고 많은 방법과 수단으로 헨델의 오페라단을 괴롭히게 됩니다. 연주자들을 빼오기도 하고 관객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일삼아 결국 헨델의 2차 아카데미는 1734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여기에 헨델은 굴하지 않고 여러 극장을 소유한 존 니치와 손잡고 존 니치 소유의 코벤트 가든 극장을 중심으로 세 번째 오페라단을 창립하게 됩니다. 1737년 52살에는 급성발작으로 쓰러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존 니치와 헨델의 노력에도 이러한 이탈리아식 오페라는 시민들에게 관심이 멀어졌고 1741년 이후에는 헨델은 오페라 작곡을 하지 않게 됩니다. 런던에서 오페라의 몰락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음악 장르가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 달라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웠고 공연 준비와 시간이 훨씬 적게 들어 경제적이기도 했습니다. 1742년 51세에 그의 인생 대표작인 메시아가 만들어집니다. 이 메시아의 인기는 엄청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라토리오 작품을 만들었고 이 오라토리오 작품들은 헨델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합창 음악의 대가로서 헨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1749년에는 왕궁의 불꽃놀이 작품이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의뢰에 의해서 작곡이 되었고, 이 곡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끝나고 조약이 체결된 기념으로 의뢰한 것입니다. 이 곡의 초연 때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 근처에 몰렸다고 합니다. 1750년 65세에 독일에 다녀오는데 네덜란드에서 마차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1751년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나빠졌는데 의사가 처치를 잘못하여 다른 쪽 눈도 실명하게 됩니다. 1751년 실명한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했고, 1759년 74세에 임명하시게 됩니다. 그의 유해는 웨스턴민스터 사원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헨델의 음악은 후배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음악사의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음악의 어머니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헨델을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